예, 앞에서 축복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3일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모였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나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한 쪽으로 우리 나라가 막 움직여가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응답하겠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다만 내가 이러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한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기도에는 내가 응답한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고요? 그럼 어떤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고 물을 때 성경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정욕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그거 응답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이 기도가 내 이 정욕을 따라 하는 기도인가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기만 했으면 얻었다. 그런데 이어서 3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게 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먼저 내 이 기도가 혹시 내 정욕을 따라 하는 기도인가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인가 그걸 체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듯이 딱 그 기도만이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처럼 잘못 구하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처럼 잘못 구하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모르고 앉아있는 것 같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하셔놓고 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할 때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 회개치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은 맞아. 그런데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려고 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그 죄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 꼭 응답받고 싶으면 이제 뭔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가, 죄의 담이 있는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되니까 하나님 혹시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저한테 있습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떤 때는 무지하게 쉬운데 어떤 때는 무지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냥 꽉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그냥 억울하게 나를 때렸어. 그래서 나도 힘으로는 싸워가지고 못 이길 것 같고. 그럼 밤길에 뒤에서 몰래 가가지고 뒤통수한테 꽉 때려버려가지고 복수하고 싶어.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밤에 내 앞에 저 사람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 이런 기도는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걸 믿고 얻어 터지는 데는 터지는 대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먼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그걸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 어떻게 해주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죠? 먼저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하는 겁니까? 무조건 먼저 용서입니까? 무조건 먼저 용서입니다. 내 안에서 먼저 용서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본인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 용서를 받아가는 거고 잘못했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 용서를 그 사람이 못 받아가는 거고 못 누리는 거죠. 이미 내한테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용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용서가 내 것 되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이미 용서하신 그 용서가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아, 이처럼 먼저 용서하라고 하시죠. 심지어 뭐까지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한테 억울한 일을 행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축복까지도 하기를 원하시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뭐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해놨으면 참 좋을 텐데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놓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어디 가서 전도하라 이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에서 1차 선교행 해가지고 세우는 교회들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더 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전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할 일인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막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성경에 전도하라고 돼 있고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전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데 막는다면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성령을 가장한 사단의 역사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령이 막았는데 이게 전도하는 걸 어찌 하나님이 막을 리가 없는데
이건 성령을 가장한 사단일 거야. 성령을 가장한 사단아! 전도하는 건 막지 마! 어디 감히 전도하려고 하는 걸 막아! 떠나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하고 싸웠을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전도는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뜻밖의 전도할 때 주님이 막았어요. 왜 그러냐? 주님에게 계획이 있었거든.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 예? 아가야 지방. 그쪽에 우선적으로 먼저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읽어보세요. 나오나? 예,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전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분명히 있고, 그래서 주의 뜻에 순종했어요. 알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로 가라가 없잖아요. 러시아로 갈지, 케냐로 갈지, 아시아로 갈지. 그러면 아무 나라라도 가면 되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냐? 아니, 사도 바울의 경우에 보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을 따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고 내 생각을 따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다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를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고생만 실컷 할 수 있어요.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와 애씀에 따라 어느 정도 열매는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일어나는 열매,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요. 할렐루야.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궁궐을 짓고 그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휘장 아래에 있다. 그 천막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 나는 이렇게 궁궐에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아직 천막이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하고 딱 의논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다윗 왕 당신과 함께 계신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된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아름다운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적극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딱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너는 나의 전을 건축하지 말라.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망정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천막이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저를 건축해드려야지 해가지고 그냥 자원해가지고 막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고 막 백성들 격려하고 이렇게 했다. 왕이니까 어느 정도 질 수는 있었을 거예요. 성전은.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켜 만들, 하나님 뜻을 지켜 만들고 다윗은 준비하는 일을 했잖아요. 백성들과 함께.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앞에 건축을 위해서 바칠 때 모든 백성들 마음에 기쁨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가 완전히 잔치가 되어버렸잖아요. 잔치. 막 그걸 보고 다윗도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저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위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걸 보니까 나도 즐겁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갈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되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이름이 형통하고. 그런데 분명히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냥 했다가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고생만 실컷 할 수 있고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하는데 하나님 왜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가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 믿는 즐거움이 있고 또 전도할 때도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려고 일어나기까지 하시고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은혜를 받아 하고 이렇게 그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내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는 자는 예,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 앞에까지 나가서 환영하는 그 주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 받을 정도가 아니라 긍휼을 입을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것도 오늘 같은 휴일 날에 이 휴일 날 많은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있고 또 가족과 함께 여행 가고 이런저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예?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거지. 예,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제가 봐도 여러분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는데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서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저도 벌써 감동이 오는데 예? 더군다나 그냥 기도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물론 이 중에는 밥 먹을 분도 있겠지만 네, 먹어가면서 기도할 분들은 또 따로 몰래 먹어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많은 분들은 이제 분명히 먹으면서 기도하는 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온 거 기뻐하실 것이고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특별히 더 사랑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상 주신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아니 금식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알죠? 아이고 저도 40일 금식기도 해봤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아무것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이게 뭡니까 했는데 40일 금식기도가 그때는 아무것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 12년 뒤에
40일 금식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40일 기도가 정말 그 이상으로 지금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막 응답이 시작됐을 때, 오, 하나님께서 기도에 결국 이렇게 응답하시네? 할렐루야! 40일 금식 기도 헛된 것이 아니었네? 그럼 한 번 더 해야지! 해가지고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시도를 했는데, 아,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30일 뿐이 못했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시작한 거니까, 알아서 한 거니까 자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이 아마 그 애기들이 뭐 해보려고 하고, 아이고 엄마 내가 이렇게 할게, 안 돼가지고 아이고 엄마 나 못하겠어 할 때도 다 예쁘잖아요. 그래 하려고 했던 것 자체도 예쁘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예쁘게 보셨겠다 하고 그래도 30일 하고 하나님 더 못하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20일 금식 기도도 두 번 했었고 뭐 3일 금식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하루를 굶어도 힘들더만. 요즘에는 하루도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금식을 했지? 그래서 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다 할 때가 있어. 이런 말 있잖아요. 옆에 해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로 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그렇게 막 몸부림쳤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때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금식, 자꾸 감동을 주시는 분은,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세요. 왜 자꾸 그렇게 감동 주는 분들 있잖아요. 자꾸 집에 있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편치 못하고 교회 가야지만이 되고 철회해야지만이 되고, 이런 분들 그거 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또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도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지만 지금은 더욱더 깨어 근신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금식하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지금 저 광화문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가지 않은 것만도 여기 있는 게 그래도 광화문보다는 낫겠죠. 다 또 광화문에 갈 분들은 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모여서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 이 기도가 중요한데, 보니까 쭉 저의 기도 생활을 뒤돌아봤을 때, 또 성경 말씀으로 조명해 봤을 때, 아, 기도하는 것, 애쓰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 거기에 진짜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이 간절한 마음을 따라 기도했어. 그래서 고생만 실컷 하고 응답 못 받았어. 그랬을 때 그 기도 헛것이냐? 헛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애쓰고 수고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그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더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다. 그 어떤 것도 헛된 것도 어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10의 1조 계산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10의 3조를 해버렸네. 어메, 이거 손해봤네.
그거 그 실수도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거 하나님께서요 두 배, 세 배 더한 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상으로 갚아줘요. 제 나이 지금 60이거든요. 60인데 너무 감사하게 일찍 하나님께서 흰머리를 주셔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 샛머리 앞에 다 공경을 표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에게 일찍 이 흰머리를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남들 다 염색하는데 저는 염색을 안 해요. 왜? 이 하나님 축복이니까. 예. 그 제 나이 60인데 저는 태중신앙으로 교회에서 성장했거든요. 쭉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섬기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는다. 이게 잘 몰라가지고 중심은 바른데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망쳐놨다. 그래도 망쳐놓은 거에 따른 매도 맞지만 망쳐놓은 그 수고와 애쓴 거에 대해서는 상으로 갚아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해서 맞아요. 매도 얻어 터지고 상도 받고. 이제 징계죠, 징계. 그래서 이제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더 잘하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잘못했는데 중심이 마르니까 사랑하는 자녀 매를 때리듯이 이건 아니었잖아 바보야 하듯이 이렇게 매를 때리지만 그 수고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상으로 갚아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60평생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한 것도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더라. 할렐루야.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헛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뜻을 몰라가지고 기도는 엄청 내고 그리고 이제 응답도 못 받고 하고 막 고생만 하고 이랬어도 그 시간이 헛되지 않는다. 이것을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받게 되면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서 그러냐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왕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지. 응답받는 기도. 아멘.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그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데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 뜻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답 없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뜻을 알려고 할 때 1차가 성경 말씀이고 그런데 성경 말씀이 다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찌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그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게 하시는 거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뭐냐? 이게 씨예요. 씨. 말씀 씨. 씨가 왔어요. 다시 말해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다른 말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말씀은 씨다는 것이 씨. 이 씨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씨로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해야 되느냐? 열매 맺는 데까지 가게 해야 된다. 열매 맺는 게 바로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게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 이 말씀을 씨로 받아가지고 이루어내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20살 때에 하나님께 제 생명을 바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권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중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성장하고 중학교 때에 중학교 2학년 때에 우리 중고등부 전체의 중등부 부의장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에 중등부와 고등부가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중등부가 이제 중고등부 부흥해가지고 중고등부가 나뉘어지면서 우리 그 중등부가 한 2, 30명 모였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중등부 회장 그리고 이제 고등부 올라가지고 회장 중학생 때 중등부 회장 잘했다고 해가지고 고등부 올라가자마자 1학년 때 총무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회장 돼가지고 3학년 때 회장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컸어요. 그리고 이제 20살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진지하게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상황이 생겼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그전에도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뭐 잔잔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3일간 그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제게 보여주셨는데 다른 어떤 때보다도 특별한 감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환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환상은 아닌데 그 십자가의 내용이 담긴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집회에 참석했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찬송 중에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상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고 찬송 중에 이게 이렇게 참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찬송 중에 이렇게 환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눈물이 터져버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으니 그럼 나도 주님께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주님께 내 목숨을 바치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20살 때 그런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뭐 회장하고 이랬다더니 그것은 예수님이 좋았어요. 교회가 좋았고 또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좋아서 다닌 거야. 예수님 좋고 이미 중학교 때 성경을 신약 성경을
3독 이상 막 성경을 막 즐겁게 막 진짜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말, 이런 말인가 보다 하면서 그때도 막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성경을 읽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았던 거지,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좀 만나야 되겠다. 왜?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제는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이제 가르치는 자인데, 듣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막 방언도 있고 막 주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막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 일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던데, 주님 이거 나도 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방언도 안 주셔요, 하나님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3년을 기도해도. 그래도 저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목표를 세웠으니까 바로 신학교로 갈까 아니면 일반 대학을 거쳐서 갈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 일반 대학을 거쳐서 가자. 어차피 신학 공부는 평생 해야 될 일이니까 일반 대학을 거쳐서 가자. 일반 대학 가서 앞으로 내가 목회할 대상이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목회하게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대학까지는 일반 대학을 거치고 그리고 이어서 신학을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막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은 뭐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 전공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공부하자. 그 역사를 공부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갖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자. 막 이러면서 재난들.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는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교직과정을 해가지고 선생님 자격을 취득하고 막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면서,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런데 1년을 기도해도 안 만나주고, 2년을 기도해도 안 만나주고, 3년을 기도해도 안 만나주고, 나는 이렇게 차곡차곡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제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이거 하나님께서 목사로 나를 안 불렀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또 대학 들어가서 여러 학문을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서강대학교를 나왔는데, 서강대학교는 카톨릭 재단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교수가 많아요. 근데 그 카톨릭의 공식 교리는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카톨릭의 공식 교리예요. 그런데 카톨릭이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합해내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아예 가르쳐요. 이게 갖다가 이제 구원의 다원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신부님들이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영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 나 좀 만나. 만나주시면 오직 예수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만나주시니까. 그래가지고 막, 나는 목사로 안 불러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만나주니까 내 믿음이 막 흔들흔들. 이거 다른 종교도 구원 있는 것 같고, 뭐 불교인들은,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이런 말 쓰면 좀 그렇지만, 불교인들은 호구냐? 뭐 이런 거. 다시 말해, 바보냐? 이런 거지. 그들도 다 훌륭한 사람 많고, 공부한 사람 많고, 또,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막 이런 영향들을 받게 되니까 흔들흔들 한 거예요. 그래서 7년째 되었을 때, 27살 때, 내가 다 27살 새해가 시작되면서 6년을 기도했잖아요. 응답이 없으니까. 방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다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왔듯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또 한 번 생겼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안 찾으리라 했는데 내가 다시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안 하리라 나는 이제 목사 안 해 여기까지 갔었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됐는데 거기에서 17살짜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남자아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성경에 있는 영적인 사건이 그 17살짜리 아이가 내 눈앞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17살짜리 이름이 애가 재수가 엄청 좋은 애인데 이름이 박재수예요. 걔한테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내 눈앞에서. 그래가지고는 막 성경에 있는 놀라운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난 거야. 그걸 보면서 어메 성경 말씀은 진짜네? 와, 이 제가 이제 11월 둘째 주에 여기 안디옥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오는데 그때 그 어떤 사건이었는가 제가 자세히 간증을 하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제 신앙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자기의 그 신앙의 출발점을 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 만난 사건이 본인의 신앙의 그 출발점 분기점 영성의 분기점으로 삼듯이 저는 그 사건이 저의 영성의 분기점이거든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만나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셨지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직접 나를 만나주셔야지. 제수라는 아이한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제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어쨌든 봤으니까요 눈으로. 그래서 와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의심하고 방황하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확실히 성경 말씀은 진짜네요. 이게 있어요. 진짜라고 저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제가 이 말씀에 목숨 걸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 목사가 되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 속에서 일찍이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개척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전하는 자가 됐으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직접 전하는 자입니다 나도 하는데 방언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막 또 특별한 그런 또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3년째 되었을 때 교회를 개척하니 3년째 되었을 때 그날도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나도 만나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네, 저희 그 개척교회 완전 카타콤 같은 지하 21평짜리 좁은 공간. 예. 거기에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으니까 십자가 비추는 등 하나만 켜놓고 나머지는 불 다 꺼놓고 그리고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환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비치듯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런 그 형광등과 같은 빛이 아니고 태양빛과 같은 빛이었어요. 왜 태양빛과 같은 빛이라고 느껴졌냐면 이렇게 좀 날씨가 서늘할 때 햇빛이 비추는 곳에 나가면 햇빛이 따사롭게 우리 살결을 이렇게 따사로운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닿을 때 아주 기분 좋게 따사롭게 이렇게 닿는 느낌.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데. 아무튼 그 햇빛이 따사로운 햇빛이 온몸에 닿는 제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은 느낌. 그것을 표현하자면 그 여름에 바닷가에 나가면 그 바닷가를 쳐다볼 때 바다 위를 쳐다볼 때 태양빛이 비치면 바다 위에 바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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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본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못 본 사람은 이거 제가 말하는 걸 이해 못 할게. 바짝바짝. 아무튼 제 살결을 닿는데 뭔가 기분 좋은 바짝 아무튼 아주 황홀한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오 주여 오 이게 뭡니까 오 주여 오 주여
이러고 있고 눈도 못 뜨겠더라고요. 왜? 눈 뜨는 순간 뭐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오지. 이러고 있는데 한 2, 3분 있다가 내가 눈 안 떠도 알아서 주님이 멈추셨어요. 사라졌어. 한 2, 3분 끝나는 사라졌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놀래가지고 일어났어요. 이거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게 뭐였냐? 나중에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것은 딱 그때 이후로 없어요. 그때 딱 한 번이야. 그때 빛이 비치는데 이 몸의 뜻을 따사로운 느낌, 터치, 이건 그때부터 계속 뛰기 시작해요. 특별하게 찬송 중에 그럴 때 있고 상담 중에 그럴 때 설교할 때 그럴 때 있고 기도 중에 있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 아, 성령님의 임재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주님을 나타낼 때 내 몸이 느끼겠더라고요. 이 몸에 이렇게 따사로움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는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거 주님이 주님을 나타내고 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냥 임재만 있는데 어떤 임재 중에 이렇게 뭔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느낌이. 예? 말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말은 아닌데 말처럼 느껴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3년째 됐을 때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년째 부흥회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열게 됐을 때 이제 강사를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모텔로 잡아놨어요. 아니, 모텔로 하려고 해서 계획을 해놨어요. 모텔로 계획을 했는데 그때가 벌써 제가 이제 목회 30년 차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3년 차니까 27년 전이죠. 그때는 모텔이라고 하는 곳이, 예? 그렇지 않아요. 좀 못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텔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텔로 강사를 모신다는 것이 좀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도도, 정식 기도도 한 게 아니에요. 모텔이 좀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좀 모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 해서 한 열 가정이에요, 열 가정. 그때 성도 한 20명 성도였거든요. 그래서 열 가정 정도 성도인데, 강사를 모실 만한 상황이 그런 집이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좀 모셨으면 좋겠는데, 모텔은 좀 그런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안집사에게 강사를 모시게 하렴. 이렇게. 그래서 느낌이 와가지고 안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교회 좀 와요.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이번에 부흥회를 여는데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내가 일단 모텔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텔이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 말을 할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초기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이 생각났는데 혹시 집사님 강사를 좀 모실 수 있겠냐. 그럴 때 그 집사님은 젊은 신혼부부예요. 애기 하나 가지고 애기 딸 하나 데리고 있는 딸 하나 두 살짜리 딸을 데리고 있는 아직 그 젊은 신혼부부야. 그리고 이제 방이 그냥 방도 그 반지하에다가 방도 두 개뿐이 없는 거예요. 안방이 있고 건너방 하나 있고 그런 집에 이제 강사를 모시려고 생각하니까 저도 좀 그렇고 본인들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과연 하면서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내가 말 끝내기도 전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때 전사님 그렇잖아도요 강사를 하루라도 모시고 싶어가지고요 이불을 빨려고 호청을 뜯고 있다가 전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어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다.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강사를 모시라고 하는 것 같다. 하루만 모시지 말고 3일 다 모셔라. 그래서 그 집사님 3일 다 모셨는데요. 그 집사님 은혜 엄청 받고요. 다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야 성경 말씀에 진짜 우리가 골방에서 뭘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 혼자서 방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혼자서 혹시 강사를 하루라도 모실 수 있으면 모셔야지 하면서 먼저 준비는 해놔야지 하고 혼자 이불을 빨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놀랍다.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가정 이야기인데 인천에 둘로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천에 둘로소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둘로소는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 배 안에 한 4,500명이 타요. 우리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4,500명이 타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런 그 선교단체예요. 그 선교회가 이제 마침 인천에 둘로소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제가 참석했어요. 참석했는데, 집회도 참석했는데, 갑판 위에다가 책을 이렇게 여러, 책들을 놨는데, 이제 책들을 이제 전시하고 판매도 하는 거예요. 좋은 책들을. 그래서 책들을 이렇게 어느 또 책들이 나오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책을 사렴. 그리고 그것을 그 안 집사 남편, 박 집사에게 선물하렴.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샀으니까 이제 또 쭉 보면서 주님 또 없어요? 네. 그런데 또 딱 어느 한 권을 딱 보는데 성령 임재가 이루어지면서 저 책도 사라. 이렇게 감동이 주시더라고요. 책 두 권을 샀어. 그래가지고 교회 돌아가지고 박 집사님하고 그 안 집사님 두 분을 불렀어요. 내가 오늘 둘러서 여기 갔다 왔는데 이 책을 볼 때 주님이 이렇게 이 책을 사가지고 우리 집사님에게 선물하라고 감동을 주셨다. 아, 그 한 말씀이 더 있어요. 그 집사님에게 선물하라고 하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할 일이 있답니다. 하면서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읽어보라고. 그리고 3주 정도 지났을 때 그 박 집사님 두 사람이 집사님하고 안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신학교를 가야겠습니다. 그 책을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서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때 그 박 집사님이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소장으로 현장 소장으로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책을 읽을 때 어렸을 때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하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겠다. 그래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잘 지도해가지고 제 후배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탁 그에 합격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용인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야, 이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읽어봐도요. 성도들에게 어떤 책 선물하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없냐? 뜻이 있더라니까요. 어떤 거 선물하라고, 어떤 책을 선물하라고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텔로 모셨다고 해가지고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모텔이 아니라 성도의 집에 모시는 거 이건 성경이 없는데 성령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뜻이. 그래서 이미 그 안집사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참 그 보통 사람과 달리 했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머니 권사님이 부흥회만 열리면 교회 부흥회만 열리면 반드시 하루라도 강사를 꼭 모셨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하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한 지 그때 6개월째였는데 6개월 만에 그 부흥회가 열렸는데 바로 어머니한테 본대로 바로 부흥회가 열린다니까 자기도 강사를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할렐루야. 벌써 다 하나님이 이게 다 그 본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감동 줘가지고 준비시키고 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또 그렇게 내가 만약 몰랐으면 나는 모텔로 계약을 해버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사실 그 장로의 신학대학원은요 당시에 제 친구 중에는 7번 재수하고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3번 재수하고 들어온 친구도 있었고 신대원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박 집사는 딱 그해 바로
준비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죠. 6개월뿐이 준비 못했거든요. 6개월 준비했는데 바로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뜻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하고, 예. 저를 보고 이렇게 강사로까지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 성회에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 오세요. 성도님들도 오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성회에 참석한 선교사님들만 한 300여 명이 지금 참석하고 갔어요. 벌써 13년 됐거든요. 성회를 시작한 지. 그럴 때 이제 그 선교사님들 중에 이와 같은 성회를 우리 선교지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가서 성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19개 나라 가서 성회를 인도를 했어요. 지구 반대편까지도 가고, 뭐, 아무튼, 예, 뭐, 가까이 있는 일본, 옆에 있는 중국은 은혜 받기 전에 갔었고, 은혜 받은 다음엔 몽골, 또 케냐, 아니야, 캄보디아, 뭐, 태국, 뭐, 인도, 뭐, 이렇게 쭉, 그, 아프리카, 또 몽골, 러시아, 저쪽으로 미국, 멕시코, 남미, 볼리비아, 이래가지고, 아무튼 세계, 19개 나라에 가서 이제 성회를 인도를 했는데, 맨 처음에, 8차 성회에 참석한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저를 맨 처음 최초로 목사님 우리 선교지에 와서도 이와 같은 집회를 좀 해주세요. 이와 같은 집회가 우리 선교지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나도 이제 해외에 초청받아서 가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그때 초기에 막 제가 기도하는 기도글에다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주여 이 세계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막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옵소서 막 찔러대가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가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고 20년이 넘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집회 초청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나도 해외로 가는구나. 하더니 그분이 가면 연락을 할 거래. 근데 가서는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오긴 왔어요. 안 오긴 하는 건 아니고. 오긴 왔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북경 올림픽이 열리면서, 검문 검색이 강화돼가지고, 집회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는데 계속 기다리는 거야.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속 기다릴까요? 사단이 막고 있는데 막는 거 돌파하도록 계속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성령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중국은 놔둬라. 캄보디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캄보디아에서 시작하려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선교사를 그 다음 성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의 제1차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에 짜잔 갔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멋지게 간 게 없어요. 자그만치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을 감동받고 같이 갈래요?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39명 팀을 만들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도 제가 가기 전에 한번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치유 집회를 했는데 소문만 내고 소문난 집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막 소문이 엄청 크게 막 광고가 나가지고 막 선교사님들 막 데리고 했는데 별 능력이 없이. 집회가 끝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앞으로는 치유 집회 뭐 안 간다 이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회할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자그마치 24가정이 각 성도들 제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300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완전히 성령의 불이 떨어졌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작돼가지고 19개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캄보디아는 그대로 매년 가고 막 자 보세요.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아, 중국은요, 그렇게 끝났어요. 지금까지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제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으면 계속 중국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중국! 하다가 지금까지 한 나라도 못 갔을 수도 있어.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캄보디아가 준비되어 캄보디아로 열리면서부터 쫙 하나님께서 19개 나라로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1절까지 읽어봐도요, 어느 나라부터 시작해라? 없어요. 없어.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가는 거야. 여러 가지 조사해가지고 여기가 합당한지라고 하면서 가는 거야. 거의 90%는 맞아요. 그렇게 할 때 지혜로 하면. 근데 10%가 틀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고생만 쎄빠지게 하고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 역사도 없고 막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받으려면 첫째로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되겠고, 성경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때도 있더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나라 민족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지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지금 나라가 굉장히 지금 이념 분쟁, 심지어 아차하면, 야, 이건 북한과라고 북한하고 싸우기 전에, 예? 이거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예? 저는 그런 느낌을 최근에 받았어요.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 그 서초동,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예, 주최 측이 말하기를 100만이 넘게 모였다. 그 흐름을 탄 저 민주당은 말하기를 200만이다. 물론 이제 한국당에서는 5만 뿐이 안 됐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5만하고 200만이 왔다 갔다 하나? 그런데 100만은 안 됐을지 몰라도요, 진짜 이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 끝까지 가득했어요. 이번에 100만 이상 광화문 앞에 제가 생각해도 모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번 오늘 말고 토요일 날 또 검찰청 앞에 모여요. 그리고 또 부산 검찰청 앞에 모여요. 자, 이렇게 모이다가 우리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하지? 광화문에 모인 분들은 3천 명이 목숨을 내걸겠다고 하면서 결사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안으로 지금 진격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 2시에 집회를 열고 1시부터 12시부터 기도 들어가고, 2시에 집회를 열고 또 이제 각각 이제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먼저 집회를 열면서 이제 그 3시에는, 2시에는 다 모이고, 3시까지 이렇게 연설을 나서 연설하고, 이제 3시에는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진격. 그 앞에 3,000명이 앞에 서가지고, 기꺼이 총알받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앞에 서서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잖아요. 끌어내지 못하면 끌어낼 때까지 거기서 앉아서 연좌 농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쪽에 또 100만 명이, 이쪽 100만 명이 모였는데 저쪽 100만 명이 또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100만하고 저쪽 100만하고. 우리 같은 국민인데.
서로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거죠. 다만 생각이 다른 거죠, 지금. 보는 눈이 다른 거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다윗의 생각 너무 당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었어요. 어려워요, 때때로. 정광은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대표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들은 음성이 성령의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음성을 들었는데 대한민국은 망했다. 그래서 지금 살리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왜? 정광 목사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 못 져줘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만이 책임져 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 항상 어떤 말을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친히 너희를 가르친다. 기본적으로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속한 교회 목사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게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지만 말씀드려요. 로고스 말씀이 기본이지만 그 안에도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끝까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시험이었어요.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벌써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멈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양을 예비해 놨어. 그래서 양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있었어요. 바로 이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분,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깊으신 뜻을 가지고 이렇게 섭리를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갈 때도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구나.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방법으로 가라고 했는데 벌써 기도하며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쳤는데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방향을 돌이켜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후회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더욱 방향을 잘 잡고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어디에 서서 주의 이름을 외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지만 계속 가다 보면 멈춰야 될 때도 있다. 방향을 바꿔야 될 때도 있다.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계속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할 때
저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사단은 정말로 간교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부분은 분명해요.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소수자들 보호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이 양의 탈을 쓰고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려고 하는, 교회를 깨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소수자 특별 보호법. 요건 완전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하셨는데 이걸 깨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사단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목숨 걸고 이건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지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든 누구를 우리가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하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적 지향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른 성적 지향을 하도록, 그것이 그들이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힘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 분명히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씀한 게 있어요. 위정자들, 나라를 위한 왕, 또 그런 나라의 권력을 갖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미 기록된 로고스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건 있죠. 권력은, 힘은 주권 재민이다. 백성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거다. 할렐루야. 그건 또 우리가 분명히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백성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백성의 뜻을 거역하는 정권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 아니,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보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계속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본인이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 이 단에서도 이야기 계속 할 겁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분별하세요. 성령께 기도하세요. 성령이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 한마디 했는데 둘, 셋, 넷, 열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분별할 때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지만 여기까지는 나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할 일을 들을 또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예,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앞에 총 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탄창 끼워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밥 해가지고 먹여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다 나라를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그러나 마음 중심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이 인정하고, 서로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도 서로를 비방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 중심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넓은 아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끼리 화목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들어주고 말하고, 내가 말하는 만큼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 그분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같이 또 찾아가 보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정말 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백성들끼리 서로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대립하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워진 강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도 성령을 따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 누구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